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설계 라이벌리 가셔서 레슨 10장에 엑서사이즈 들어가시면 여기 스피커라고 있습니다. 요거 열어주십시오. 보통은 설정 수가 적다. 예를 들어 컨트롤 히스토리가 적다. 그럴 경우에는 컨피그 매니저로 이동을 해서 그냥 단순히 오른쪽 마우스로 몇 개만 추가해서 써먹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설정 항목이 아예 많은 거예요. 설정 항목도 많고 컨트롤 해야 되는 히스토리 종류도 많고, 그러면 설정 테이블을 바로 만들어서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설정에 들어갈 일단 암호 피처 항목이나 이렇게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저희는 총 4개를 컨트롤 할 거예요. 이 볼륨 컨트롤, 라운디드, 렉탱귤, 도움. 이걸 가지고 총 8개의 설정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륨 컨트롤을 컨트롤 할 거니까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보시면 저희 배웠던 피처 설정 있죠. 이거 눌러주고 그러면 설정 탭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처음에 좀 많이 하는 실수인데, 욕심내고 한 번에 뭐 10개, 20개를 잔뜩 만들고 모르고 ESC로 빠져나가면 이게 자동 저장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 새 설정 작성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클릭해서 기존에 있는 설정명은 지우고요. 여기다가 100C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엑셀 쓰듯이 쓰면 돼요. 그리고 또 100S 두 개만 맞는 다음에 일단 아래쪽에다가 설정명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요 아랫부분을 지우시고 여기다가 표준화라고 입력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장 표시 있고 적용 확인 있죠? 이거 순서대로 지어야 돼요. 저장하시고 적용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이걸로 이름이 들어가고 다음에 적용 확인하면 일단 설정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어딨나요? 여기 있죠? 컨피그 매니저 가시면 설정명, 우리가 만든 설정명 일단 들어가고, 얘네들을 또 추가적으로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테이블이 뜨고, 거기 아래에 또 설정도 생기죠. 설정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별로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따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처음에는 테이블 하나에다가 막다 만드시겠죠. 그럼 다시 수정하고 싶으면 요 표준화 항목, 요 항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창이 요렇게 생기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설정을 좀 추가해 볼까요? 100C, 100S 했고, 그 다음에 설정 작성합니다. 여기다가 200C, 엔터 200S 항목부터 만들게요. 그 다음에 총 우리가 8개 만든다 했죠. 300C, 300S, 그 다음에 400C, 400S로. 설정 만들 때 주의할 거, 디폴트는 절대 건들지 말아라. 설정이 일어나는 항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정이 일어나는 부분이나 히스토리 자체가 죽거나 치수가 바뀐 거, 기능 억제 걸린 거, 그런 것들은 디폴트 자체 건드려도 되는데, 대부분은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본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추가적인 설정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뭔가 하나 바뀔 경우에는 설정에 드러나지 디폴트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꼬이면 에러가 날 확률도 높아요. 각각의 설정이 히스토리가 말이 돼야 돼요. 특정한 히스토리에서만, 예를 들어 피처나 어떤 스케치 항목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충돌이 나면 이제 오류가 나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처음에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설정을 쓸 때는 욕심내지 말고 한두 개 기능 억제나 치수를 변경하는 컨트롤 하고 싶은 항목도 조금씩, 그러다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능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에서 이동을 이렇게 하고 저희가 항목을 더 추가해 볼게요. 지금 볼륨 컨트롤 얘만 들어갔죠. 근데 저희가 나머지 얘네도 아까 컨트롤 한다 그랬죠. 그래서 관련된 피처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빠르게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시면 알아서 이렇게 항목에 들어가고, 이거 넣을 때 나중에 여기 안에 있는 스케치 자체도 넣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넣고, 피처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기능 억제를 우리가 시킬 건데,
하기 전에 해당하는 피처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저장하고 적용하고 확인. 나와주십시오. 다음에 히스토리 창으로 이동을 하고요. 요거 저희가 억제를 한번 해보죠. 아래쪽부터. 지금 요 부분, 도움 부분은 선택해서 억제하면 요게 사라지죠. 렉탱귤러에 해당되는 부분을 억제하면 요 사각형 부분이고. 자, 도움 선택해서 다시 기능 억제 해제하면 이 원형 가공된 부분이 이렇게 있죠. 이해되죠? 다시 기능 억제 해제하고. 그 다음에 요 라운드는 요 장공형 대부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도 기능 억제를 하면 이렇게 빠지겠죠? 다음에 요 볼륨 컨트롤 이 부분은 여기 원형으로 뚫린데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기능 억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다 기능 억제 해제, 기능 억제 해제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히스토리를. 자, 그럼 파악을 했고 다시 컴피그 메이저 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표준화를 더블 클릭하면 지금 아까 저장한 상태로 그렇게 있고 히스토리 창으로 다시 변경을 한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100C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라운디드 얘만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만 살아야 되니까 요 100 디폴트는 건들면 안 된다 그랬죠. 요 놈이랑 기능 억제가 돼 있어야 되죠. 렉탱글이랑 돔이랑. 이해되나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둥그런 부분 요거는 살릴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하면 헷갈릴 거예요. 요게. 그래서 두 개씩 100 시리즈 한번 하고 체크하고 200 시리즈 한번 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억제가 되는데 S도 그래서 S도 기능 억제를 얘랑 요 두 개를 해주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원형 부분 요 부분 이게 히스토리에서 찍는 게 오히려 더 여기 왔다가 체크해야 되니까 화면에서 직접 피처를 찍으면 여기가 하이라이트 되죠. 그런 다음에 들어간 항목을 체크하면 되고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100S에서만 요 볼륨 얘를 이거 좀 안 보이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면 보입니다. 창 늘리면 스토리가. 그럼 여기서 이 원형인 부분이 볼륨 컨트롤이니까 얘만 이걸 기능 억제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저장, 적용, 확인하고 설정 창으로 이동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왔다 갔다가 헷갈리죠. 그래서 설정 같은 경우도 히든 창을 쓰면 되게 편해요. 히스토리를 그대로 보면서 컨피그레이션 창을 쓸 때 그래서 드래그 여기 맨 위에 있는 부분은 마우스로 갖다 대고 잡으면 이렇게 두 줄짜리 이런 모양이 나오죠. 걔를 잡고 드래그 쭉 내리면 창이 두 개가 나눠지고 아래쪽에 저는 보통 아래쪽에 있는 걸 설정으로 놓고 위에 쪽에를 히스토리를 봐요. 모니터가 좀 작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모니터가 어느 정도 크면 볼만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100C를 더블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 히스토리가 기능 억제가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100S를 하면 요거 두 개랑 포함돼서 얘까지 기능 억제가 되죠.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몇 개 하고 실제 적용된 게 에러 없이 표준화를 잘 만들었는지 설정 변경을 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표준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는 요 렉탱글은 살아나야 되고 나머지 장공이랑 원형으로 컨트롤 할 건데 그러면 요 200 시리즈죠? 200 시리즈는 공통분모가 얘가 없어져야 돼요. 얘가 그러면 요거 항목이 라운디드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200C와 200S의 얘를 두 개 다 기능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200S에서는 또 요 원형 볼륨만 사라져요. 요것만. 그래서 요까지 체크하고 저장, 적용, 확인합니다.
그러면 200C를 더블클릭해보고 200S도 더블클릭해보세요. 저도 실수했네요. 이렇게. 뭐냐면 요 도미라고 하는 요 부분, 요 원형 요것도 기능 억제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안 한 거야.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표준화 더블클릭 들어가서 여기 쭉 당겨보면 얘가 도미죠. 그러면 여기 200 시리즈에서도 얘들 두 개는 기능 억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동시에 체크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저장 누르고 적용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200C에서는 이런 형태고 200S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표준화 더블 클릭하시고 들어가 보면 지금 300, 400 남았는데 300 종류는 200이랑 똑같아요. 200C랑 200S 타입이랑. 근데 치수 수정 항목을 하나 더 넣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일하게 하면 되니까 200C에 체크된 요 기능 억제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동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200S에서는 3개죠. 여기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 이러면 지금 설정이 똑같겠죠. 요 놈하고 요 놈 세트끼리. 근데 치수를 이제 넣을 거면 치수도 쉬워요. 실적으로 스케치를 넣은 다음에 거기서 치수 항목을 이제 넣어도 되는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요 이렇게 했죠 저희. 예를 들어 요 안쪽에 있는 면을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얘가 트위터 렉탱글 안에 스케치 갖고 있는 치수가 얘죠. 그래서 스케치 요거 직접 더블 클릭하면 요 스케치 자체 피처가 여기 들어가고 다음에 요 드랍다운 메뉴 열면 여기서 치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스케치 그 안에 스케치를 골고루 많이 넣을 때 근데 개별적으로 몇 개만 넣고 싶다 그러면 이거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하면 여기 없어지죠. 직접 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피처를 선택을 하고 걔가 갖고 있는 피처나 스케치 치수를 다 띄운 다음에 치수 항목을 그대로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20이라고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요게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놓고 치수가 달라야겠죠. 요 300 시리즈는. 그래서 300 시리즈만 이 20mm가 아니고 요거를 15mm, 그 다음 것도 15mm. 이렇게 해서 저장, 적용, 확인. 한 다음에 300C를 더블 클릭하면 요 사이즈도 변경이 되면서 요게 동일한 타입. 그 다음에 300S는 200S랑 똑같은데 사이즈가 변경되고. 이해되시죠? 처음에만 헷갈리지 헷갈리지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400 시리즈. 표준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간 다음에 자, 이번에는 안에 있는 저희가 요 둠 요건데 요거 작업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요 설정 상태에서 표준화로 간 다음에 확인하는 게 편해요. 다시 나갈게요. 확인하고 디폴트로 그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히스토리가 다 살아있는 상태니까 추가적인 설정에서만 억제될 것들을 더 체크하기가 쉽죠. 헷갈리는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요거 살리고 여기 안에 있는 요 돔 형태만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렉탱글러하고 라운드하고 요거는 기능 억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개. 자, 그러면 밑에서 표준화 더블 클릭을 하고 설정이 이제 많아지니까 좀 헷갈리죠. 이름이 안 보일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고 쭉 누르면 요 행과 열 사이에 이런 식으로 늘려서 풀 네임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기능 억제하고 싶었던 게 여기에서는 요거였죠. 렉탱귤러. 요거하고 그다음에 라운드. 요거를 억제하고 싶었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두 개 다 억제를 하는데 요 볼륨 요것만 컨트롤만 이렇게 해서
저장, 적용, 확인을 하면 400C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400S는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하나의 파트 안에서 다양한 설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연습문제 요걸로 마치고 닫을게요. 이거 저장 안 함. 다음에 설계 라이브러리 그 같은 폴더 레슨 10의 엑서사이즈 들어가시면 유징 컨피규어 피처 요거 열어주십시오. 요거는 조금 더 단순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취소 항목을 컨트롤 할 겁니다. 일단은 요 홀 있죠. 홀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피처 설정. 그러면 항목이 들어가면서 설정 창이 만들어지죠. 다음에 여기 설정 작성에다가 저희가 총 4가지 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지우고 사이즈 1. 첫 번째 사이즈는 130mm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사이즈 두 번째 거 115.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즈는 사이즈 3은 105. 자, 이게 글자가 많이 바뀌는 경우는 일일이 타이핑 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있는 설정명을 복사해서 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기존에 여기를 지금 그 기존의 설정을 더블 클릭하면 이게 수정이 안 되죠. 활성화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기존에 있는 다른 설정에 갖다 대고 셀에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설정명 바꾸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수정을 하거나 여기 있는 걸 이제 컨트롤 C 이렇게 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얘를 긁은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새 설정 작성에다가 바로 이게 복붙이 안 돼요. 붙여넣기가. 그래서 일단 지우고 한 글자나 두 글자 정도 쓴 다음에 엔터 눌러서 설정을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에 얘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설정만 바꾸기 들어가서 컨트롤 V라면 좀 붙어요. 전부터 좀 번거로운데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 자, 이래서 얘는 사이즈 4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언더바하고 홀 제거라고 쓸게요. 그리고 확인. 하면 총 4가지 타입이 만들어지죠. 맨 마지막에 있는 폰은 105 사이즈로 할 건데 요 피처 자체를 기능 억제시킬 거예요. 홀을. 그래서 얘는 일단 기능 억제를 하고 다음에 전체 실수 들어간 항목을 넣어야 되는데 아까 전처럼 화면의 피처를 언클릭이나 더블 클릭하시면 자 요거 계속 쓰고 있으시죠? 저도 지금 잠깐 모를 꺼놨는데 피처에 가면 인스턴트 3 항상 켜놓고 쓰라겠죠. 그래야 원클릭 했을 때 그 피처와 스케치 실수가 바로 한 세트로 튀어나온다고. 그럼 이 중에 130 요 놈을 더블 클릭하면 요 항목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이즈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미즘이나 그 글로벌한 기성품 같은 데 사이트 들어가면 비슷해요. 이런 짜놓은 방식들이. 뭐 품명이나 규격명 적어놓고 중요한 사이즈도 적어놓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라이브러리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130 요거는 가장 기본이고 첫 번째 타입은 두 번째 타입은 앞에 치수대로 얘를 115 두 번째는 더블 클릭 105 엔터 눌러도 돼요. 그 다음에 105 이거는 한 방에 수정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표준화라고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장하고 적용하고 확인 순서대로 저장 적용 확인 그 다음에 히든 창 이거 쓰는 게 편하다 그랬죠. 요거를 잡고 드래그해서 내리면 아래쪽 거는 설정 창 요걸로 바꿔주고 설정이 보일 정도로만 드래그해서 창을 좀 올려주면 고르기가 좋죠. 맞겠나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럼 130 사이즈 1 130 더블 클릭하면 사이즈가 이제 가장 기본값. 다음에 사이즈 2
더블 클릭하면 요거는 115짜리 그 다음에 사이즈 3 요거 더블 클릭하면 105 마지막 거는 똑같이 여기가 105인데 어떻게 돼요? 이거 넣을 때 요거를 기능 억제했죠.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면 홀이 아예 없겠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타입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것도 저장하지 말고요. 닫아 주십시오. 다음에 같은 그 폴더에 있는 레슨 10 엑서사이즈 거기 여시면 컨피그 파트가 있어요. 요거 열어 주십시오. 자,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설정을 쓰긴 쓰는데 설정을 추가되는 항목들이 이전의 히스토리가 계속 기능 억제가 되는 거예요. 기능 억제 됐던 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기능 억제가 되고 나서 다른 히스토리를 계속 죽여가면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타입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총 4가지 타입인데 일단 요 컨피그 매니저로 이동을 해서 기본 자 디폴트 선택한 다음에 이걸 컨트롤 C 하고 복사할 때 주의할 거는 부가적 하이 폴더 설정 란에다가 또 복사를 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맨 위에 있는 탑 폴더 이 구간에다가 클릭하고선 컨트롤 V를 하면 요 설정이랑 지금 똑같은 히스토리 상태인 카피 오브 디폴트가 복사가 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이름을 바꾼 다음에 1이라고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 설정으로 바로 이동이 되겠죠. 그럼 지금은 두 개의 히스토리가 똑같지만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하나 잡고 얘를 다시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때 여기다가 또 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 위에다가 그래서 컨피그 파트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 아래쪽에 또 1번이랑 동일한 게 되죠. 자, 그럼 지금 세 개가 설정 상태가 똑같죠. 자, 근데 두 번째 거는 선택해서 이름 바꾸기 F2키 누른 다음에 E 설정을 바꿔주고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입 1은 디폴트랑 동일한데 여기서부터 시점이 바뀌는 거예요. 자, 히스토리 창으로 트리 창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앞에 그 히스토리 분석하고 오류 수정 편집 이런 거 배웠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구조가 요 폴더 이 부분에 대한 자식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자식이에요. 그러면 모체가 기능 억제가 되면 얘들은 어떻게 자동으로 기능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설정창에 추가적으로 얘네까지 넣어서 체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즉 요 홀더만 지금 기능 억제를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기능 억제를 하면 이 부위가 날아가죠. 이게 자동으로 기능 억제가 되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음 설정이 기존에 기능 억제된 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면서 다른 게 기능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계속 설정을 복사 붙여넣기 수정, 복사 붙여넣기 추가 이런 식의 작업이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이것도 설정 수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우리 설정창을 만드는 게 낫기도 한데 그 설정 수량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작업은 요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컨피그 매니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요 2번을 복사해서 여기 컨피그 파트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으면 2번이랑 요 카피 오브 2번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름 바꾸기를 3으로 해주고 다음에 요 3번을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히든 창 잡고 드래그해서 설정 보인 상태에서 히스토리를 여기 위에서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사이트라고 하는 요 부분도 얘의 자식이 그 필렛하고 요 아랫부분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요거를 하면 요놈이랑 같이 기능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3번에서는 기능 억제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한 다음에 기능 억제 하면 요 사이트는 여기 3이라는 설정에서만 기능 억제가 됐겠죠.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2에 가면 여기는 기능 억제가 안 됐고 3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기능 억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양한 파트의 설정 상태를 만드는 스토리 구조다. 그럼 이럴 때는 설정창 만드는 것보다 이게 또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은 지금 이제 3번을 다시 컨트롤 C 하고 컨피그 파트 설정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고 요거를 4번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4번을 그냥 활성화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생성되는 히스토리는 이전에 만든 히스토리의 기록은 남지만 거기에는 기능 억제로 돼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왜? 4번 시점에서 만든 거지 1, 2, 3이라는 디폴트에서 만든 시점이 아니니까 히스토리에서 기록은 되는데 히스토리가 살아있는 건 4번에서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이용을 해서 설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4번이라는 데에서는 자 여기에서 지금 플론트 플랜 한번 켜보겠습니다. 휴창 보이기 열고 플론트 키고 원래 이거 기능은 나중에 저희가 곡면이나 멀티바디 쪽에서 배우는데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도구의 위에 곡면 도구가 있어요. 혹시 요거 도구가 없는 분은 여기 창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곡면을 추가하시면 될 겁니다. 상위 버전인 분들은 오른쪽 마우스 도구 탭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시면 곡면 있을 거예요. 그럼 곡면 도구에서 여기 보시면 곡면으로 자르기가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곡면 바디나 데이터 평면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바디를 방향성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자, 곡면으로 자르기를 누르며 요 아래쪽이 지금 속성으로 바뀌죠. 이거 히든 창 쓸 때 히스토리를 플라잉 아웃 트리가 싫고 한쪽은 편집 상태, 한쪽은 히스토리 볼 때도 가끔 쓰이긴 합니다. 요게. 근데 뭐 굳이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쓰진 않는데. 자, 그러면 곡면으로 자르기에 대한 지금 도구는 여기 활성화돼 있어요. 이때 플론트를 넣어주면 여기 중앙에 화살표가 생겨요. 그래서 한번 갖다 대면 하이라이트가 되죠. 클릭하면 화살표가 앞뒤로 바뀌죠. 요거랑 여기에 있는 요거랑 똑같은 건데 플론트 표면은 무한대죠. 무한대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뒤쪽과 앞쪽. 그래서 내가 자를 수 있는 바디를 그 기준으로 해서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왼쪽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하면 화살표 있는 쪽이 싹 날아갑니다. 그리고선 플론트 플랜을 숨겨주세요. 지금 만든 곡면으로 자르기는 4번이라는 해당하는 데에서 히스토리 생성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즉 3번이라는 걸로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에선 기능 억제가 되어 있다는 거지. 2번이라 1번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설정 창과 이렇게 히스토리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능 억제를 더 추가하면서 설정을 만들고 싶은 타입도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열려져 있는 마지막 문제 요거는 닫고요. 자 10장 연습 문제는 이제 요걸로 마무리하고 11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